5의 세 번째 주인공은 바로 찬또백이라는 별명이 이름보다 더 유명한 주인공 이찬원입니다. 미스터 트롯, 국민투표의 힘으로, 변수의 힘으로 마지막까지 시청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가? 자나미와 함께 점쳐보는 미스터 트롯 탑 5! 이번 영상에서는 미스터 트롯이 무난하게 이대로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마지막 결승전에서 변수가 생길 것인지를 알아보는 영상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알아볼 탑 5의 세 번째 주인공은 바로 찬또백이라는 별명이 이름보다 더 유명한 주인공 바로 이찬원입니다. 명탐정 차나미 캐라캐라 정보를 캐라캐라. 25살 이찬원 지원자는 대구 출신입니다. 영남대 지금 대학생 재학 중인데요, 동창회에서 이찬원 군이 노래를 부를 정도로 학교에서는 유명하고요, 학교에서 부학생회장을 역임할 정도로 벌써 학교에서는 인지도가 대단하다고 합니다. 지금은 미스터트롯에서 표준어를 사용하고 있는 찬원군인데요, 대구 사투리를 쓰던 모습이 궁금해집니다. 18살에도 진또배기를 부르는 이찬원군의 모습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학교 무대는 좁다. 트로트에 살고 트로트에 죽는 이찬원입니다. 진또배기 진또배기 지금은 방송 카메라 마사지 좀 받은 것 같습니다. 회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이찬원군 점점점 잘생겨져 가는 것 같은데요. 저 차나미가 이찬원 지원자를 역전을 할 수 있는 후보자로 뽑는 이유 첫 번째, 이찬원 씨는 반전 매력의 소유자입니다. 순둥순둥한 눈웃음, 순둥순둥한 외모에 청국장같이 진한 구수한 목소리가 그 무엇보다 매력적입니다. 그 눈웃음에 세댁 여러분들이 맘카페에서 이찬원 좋다는 글이 수두룩 나오고 있던데요, 그런 반전 매력의 소유자입니다. 그 반전 매력을 보여준 진또배기 지금부터 큐. 진또배기 진또배기 진또배기. 자나미가 뽑은 이유 두 번째, 이찬원은 승부사다. 본선 2차전 1대1 데스매치 무대에서는 나훈아의 울긴 외우러를 부르면서 10대1로 물리치고 당당히 실력을 입증하고요, 며칠 전에 이루어진 준결승전 2라운드에서는 이찬원과 나태주가 붙었을 때 300대0으로 또 한 번 승리를 거둡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찬원은 벌스가 무기다. 구수한 목소리가 매력적인 이 이찬원 지원자는 노래 첫 소절이 시작될 때 심사위원들에게 감탄사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방청객들이 반하는 모습 또한 볼 수 있죠. 첫 소절에서 녹여준다면 무기 제대로 꺼내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자나미가 보는 이찬원 지원자의 취약점은요? 이찬원은 칭찬은 받고 있는데 우승이라는 한 단어만 봤을 때는 심사위원들에게 확신을 다소 주지 못하고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승전의 노래 그리고 국민투표가 절실한 지원자로 보이고 있습니다. 관객투표가 항상 높은 이찬원, 초등학생 때부터 트로트 외길 인생을 걸어온 이찬원의 그 정점 미스터트롯 결승전 국민투표를 앞둔 이 시점에서 이찬원은 과연 역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자라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다른 지원자의 분석이 궁금하시다면 알람 설정까지